시크하고 조금은 바보 같은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좀비 역할을 맡은 신혜혁입니다. 깡이죠. 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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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. 정말 닮은 것 같아요, 저랑. 다 노출돼서 지금 굉장히 재밌게 찍고 있는데 근래 본 적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서로에 대한 질문을 좀 가져볼 건데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좀비보다 더 좀비 같은 인간이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유명한 매력이 뭐예요? 딱 두 글자로 그냥 병맛입니다. 병맛 캐릭터고 병맛 드라마고. 아무튼 다음 현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? 깡 빼면 시체. 선배님께서 무용 사무소를 운영을 하시잖아요. 좀비의 신분으로 그 사무소를 운영하는 비결이 뭐예요?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려고 탐정 일을 하는 거고, 먹고 살려고. 좀비도 먹고 살려고 탐정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죠, 사실. 네. 무용 사무소의 워라벨. 사실 무용 사무소 워라벨 좋은 편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엄청 낡았고 뭐 약간 냄새날 것 같고 되게 음침한 분위기인데 잘 적응하더라고요. 제 집처럼. 제 집처럼 물어뜯기지 않고 잘 버티잖아요, 끝까지.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? 사장님께서 거칠게 보여도 되게 친절해요.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톡톡 챙겨주고. 그래서 사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. 상지와 무양의 팬이에요. 저는 시크하고 좀 가끔은 바보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요, 많이. 충격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, 제가 연기하는 거 보고. 이건 뭐 약간 이야기가 샜어요. 예, 아무튼 그냥 오늘 TMI 시간으로 할게요. 제가 연기하는 거 보고 되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 역시도 되게 놀랬고. 저 역시도 되게 우리, 그러니까 네, 되게 선배님이셨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걸 많이 봤어요. 제가 이 좀비 탐정을 하기로 한 계기도 그런 것도 있어요. 이미지 변신. 약간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. MC 하셔야겠는데? 거의 뭐 진행 수준이. 오늘은 약간 컨셉이. 아, 그런 거예요? MC 컨셉으로. 아, 네. 제가 좀 게스트처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 전작에서 되게 좀 무겁고 포스가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박주연이라는 배우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번 작품으로 상당 조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, 선배님께서 솔선수범으로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그 위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. 좀비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분장과 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. 힘들지 않으세요? 사실 지금도 렌즈를 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눈의 피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, 듣고 와서. 다음 작품은 렌즈 안 끼는 걸로. 네. 또 TMI. 우리 현장에서 못하는 얘기를. 알짜배기 먹고 다 TMI인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.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? 궁선지로 삼행시 한번 해주시죠. 야,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? 공. 궁선지가. 선. 선량한 시민일까? 지. 자꾸 요 밑에 나갔다. 아, 죄송합니다. 너 그걸 노리고 지금 시킨 것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궁선지라는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어떤 것 같아요? 왜? 너무 진지했어. 행동력 만렙인 거는 정말 닮은 것 같아요, 저랑. 80%? 20%는 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, 선지를.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좀비 탐정을 보시면 박주연 양의 또 다른 매력이 뿜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도 그런 말 알아. 네. 제가 생각하는 저희 드라마 반전 포인트는 여태 볼 수 없었던 좀비. 두 번째로 그 좀비와 좀비보다 더 좀비 같은 인간이 어떻게 공생을 하는지. 좀비 탐정의 반전 포인트는 진짜 캐스팅이 다들 찰떡이다. 연기 호흡이 너무 잘 맞고 대본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숨겨진 카메오가 많아요. 과연 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저희 드라마 좀비 탐정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비 탐정 coming soon? 할 거 없잖아. 진짜 좀비 탐정 coming soon!